몰랐어. 아니 뭘 뽑아라 야이나 큐큐큐 큐. 아 누구? 아, 나 몰랐어. 항공점퍼를 마원이라고 하는지. 항공점퍼라고 항공점퍼라고 생각했어. 아, 만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 아, 목말라. 이거 아 이거 안 써봤겠죠? 그 아까 거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랄프 님은 인기 많으시겠어요, 여자들한테. 아, 죄송해요. 이번 아뮤소 여러분들, 이번 아뮤소 할로윀 코스튬 한대요. 제가 세 개 정도 따놨거든요. 아 진짜요? 보실래요? 네. 매치는 링크를 드릴게요. 아, 미군대니 오늘 눈발 야무지노. 이게 이렇게 보시는 그런 거네? 아 옷이 그런 거 아시죠? 할로윈 저는 그 뭐지 미녀와 야수 옷 입을 거거든요. 이게 하나죠 링크가? 쭉 하면 되죠. 어, 안녕하세요 403님.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내 남자친구가 입다니. 이거 날프님 이거 돌리려면 뭐예요? 저 오늘 배울게요. 자 오늘 배우려면 네. 자 여기 보면은 네. 주영님이 야수 역할이시죠? 요거. 와 감사합니다. 진짜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창을 얘를 그렇죠. 요래 요래. 그렇죠. 와 저 잘 알죠. 네.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어때? 닥터 코트레인지가 합니다. 와 저는 미녀와 야수 그 한여복 입을 거거든요. 잘 어울릴 듯? 저 빅사이즈 맞나요 근데? 저거 보면 사이즈가 네. 제일 큰 게 190으로 나와있는데 저도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아, 190. 190이 키가 190인지 아 밑에 보면 내려오면 있는데 중국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 혹시 이거 중국 전문가님들 그 밑에 그 밑에 와. 근데 190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내려와 보세요. 어머나 뭐야? 그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살짝 올려보세요. 우와 정말 싫다. 요건 거 같거든요? 요, 예. 가슴 둘레가 100이면은 터지겠네요. 다음 링크 두 개 더 드렸어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어때요? 뒤에를 안 보이는, 카메라 안 보이는 데만 터가지고 죄송해요. 이거 이거 제가 저가 추천한 카톡 보셨나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더 싸요. 근데 이거 좀 아이디어 괜찮지 않나요? 안에 원래 입던 거 입고 입으면 되니까. 이게 사이즈가 좀 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합시다 여러분들. 네. 해리포터. 마지막에 좀 약간 좋을 거 마지막에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남색이요? 아니요 아니요. 링크 아 링크 네네네 아 제가 말을 너무 못 알아듣구나. 배를 가릴 수가 있어서. 헐, 저 스윗하다. 네. 아우 이거 아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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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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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천천히 하세요. 와, 네. 싫다. 아, 내가 요래 요래 아 됐다. 네. 아 눈이 너무 침침해. 이거 왜 이렇게 됐다. 네 마지막에. 아, 컨트롤 A 누르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배를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배가 큰지 내 배가 큰지 해보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근데 댄스 BJ 특집이거든요 여러분들. 댄스 BJ 특집이기 때문에 예쁜 언니들 많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혀야겠다. 어? 예쁜 언니들이 어? 아니 윤태원한테 반하면 어떡해요. 응? ERF 게이 감사. 이걸로 인정? 위장시키자. 인정? 응. 이거 입혀야겠다. 응. 이걸로. 이거다 이거. 와 쩐다 쩐다. 배에다 그림을 똑같아. 다시 돌아가볼게요 여러분들. 저 배웠거든요? 본인 의견 한번 들어봐야 돼. 아 오빠 이거 어때? 뭐가? 이거 하늘 코스프레 뭐야 이게? 이거 아 싫어! 그럼 이거는 해리포터는?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아 싫어 해리포터는 초록색으로 해야 돼요. 못된 애들이 실내들린이기 때문에 그거 있잖아 마블 그 닥터 스트레인지 하나 제일 나은 거 아니 저거 있잖아 저 뭐냐 이거 안 맞아 오 이거 좋아 안 맞는데 까불지 마 이거 좋아 몸을 그때 잘 몰라요 저기 몸을 그때까지 만들어 그러면 캡틴 아메리카 옷을 구해줘 그거는 좀 쫄쫄인데요? 미친 거 아니야? 토르 아 그 토르 거의 벗고 다니지 않아? 28 거기 300개야 아 get out
어 담배 냄새 좋다. 상남자의 향기가 나네. 옆에서는 방청객 해라.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표정만 하면 돼. 말 걸 때 말고는 말하지 마. 슈레꽃 없나? 나 피오나옷이랑 슈레꽃 할 거 그랬나 우리? 아니야 저거 해. 닥터스트레인지 괜찮네. 어 근데 어울릴 거 같은데. 찾아나 봐야겠다. 슈렉이랑 피오나. 저걸 주문할게요. 닥스로. 너 고백 받아본 적 있어? 어. 스폰지밥 좀 해요. 아니야? 너가? 언제? 나 오빠 같아. 뭔 개소리 하고 있어.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지가 사귀자고 해놓고. 우리 집 소파에서 오빠가 사귀자 했잖아. 미친 소리 하지 마. 우리 무슨 관계야? 계속 물어봤잖아. 뭐 누구 착각하는 거 아니야? 아, 나 기억 재생성해내는 그거 좀 하지 마라 진짜. 나 진짜 찐으로 그건. 알아서 돌려주기 오빠 상남자 컨셉이니까. 아, 또 공주 되려고 한다. 공주 되고 그랬어. 너는 왜 이렇게 왕자 되려고 해 그러면? 오빠 나한테 자꾸 공주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오빠는 왕자 되려고 자꾸 그러잖아. 한남 그 자체. 솔직히 말할게 여러분들 진짜로 얘한테 고백한 적 없어요. 팩트야. 응 맞잖아. 와 미간 인상 찌푸리면서 그 표정 예, 진짜. 예. 하시죠. 어. 자 관심 없다니까 넘어갈게요. 우리 기억을 다듬어 볼까요? 요즘 10대 용돈 수준 한 달에 50? 풍자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나 때는 용돈 1,000원, 2,000원, 3,000원이었었던 것 같아. 그것도 많이 받는 거였어. 가서 오락실에다가 탕진하고 애들이랑 그 당시 판치기라는 게 있었어. 교과서 이렇게 팍 쳐가지고 동전 이렇게 다 올려놓고 판치기로 난 그걸로 해가지고 재테크하고 그랬었는데 와... 50만 원을 받는구나 요즘.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야 50만 원 진짜 후하네. 택시구나. 택시 가격 올랐잖아요. 기본 요금 여러분들 4,800원인가? 이제 오를 그나 오른다고 하잖아. 야외 그 할증 붙는 시간이 12시부터 4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12시까지 11시 한 20분에 영업을 안 하고 한 좀 뻐겨. 자리에 모여갖고 이제 주차해놓고 뻐기고 있다가 12시 되면 그때서야 돌아다니는 이 택시들 자정이 되자 그때서야 기다렸다는 듯이 줄지어서 택시 승강장으로 밀려들어오고 자정이 넘어가면 요금의 20%가 더 책정되기 때문에 다같이 담합해가지고 심야 할증을 노린 얌체 운행 이러면서 요금 올려달라 징징징. 야 진짜로 당해본 사람은 자정 기다리는 그 차 문 여니까 아 휴식 시간입니다 이러면서 운행 안 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버를 왜 못 들어오게 하는 건지 나 진짜 나 카카오 우버 들어온다 그랬을 때 야 대박이다 그 생각 했었는데 너무 비싸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법이 엉망이라서 아 진짜 혐이다 혐 꼼짝도 안턴 택시 12시 땡 하자 우르르 서울 택시 요금 인상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기본 거리도 400m 줄어들고 131m에 30초당 100원으로 이제 측정이 되고 전에보다 더 줄었어. 그런데 서비스는 그대로야. 누가 좋아해? 조정안은 밤 10시부터 이길 오전 4시까지 할증 요율도 20%에서 40%로 확대. 와. 좀 골 때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 친구랑 약속 잡혀갖고 이제 있다가 재밌게 잘 놀고 술 안 먹은 상태에서 집에 들어간다고 쳤을 때, 어? 버스도 끊길 시간이야. 그럼 여러분들 택시 부르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 뭐냐? 랄프야 싱싱이? 뭐라 그러냐 그거? 전동킥보드? 어 전동킥보드 그거 저거 해가지고 그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근데 그것도 헬멧 안 쓰면 불법 아닙니까? 맞죠? 헬멧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던데 전동킥보드 맞지? 그거 도로에서 가끔씩 경찰들한테 잡히는 거 봤거든 내가 음주래 음주 법이 어떻게 해야 진짜 맞게 돌아가는 걸까? 4,800원이면 진짜 너무 비싸다. 하... 찜질방에 자고 차차 타면 개꿀임. 그건 좀 에바 같은데. 찜질방까지 굳이 가고 찜질방 요금 내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좀 너무 먼 거리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에휴, 넘어갑시다. 자는 게 아니라 이 아래에서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어. 어. 잘 안 보여가지고. 야, 2010년대 초반 한국 10대 여자들한테 유행하던 인터넷 문화. 이때 알지? 반윤이, 어 유보아, 몇 명 있었어 인터넷 얼짱들. 홍영기. 어. 얼짱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사진 지금의 그 저 인스타처럼 그들이 스타였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찍는 사진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따라다가 하고 맞죠? 한아름 송이. 나도 고등학교 때 완전 그런 스타일이지. 너 성형 엄청 했구나. 코만했네 뭔 소리야? 코만한 거야? 어. 야 너 마늘코였네. 아유. 뭐? 아 나한테 보내봐 나한테 보내봐봐. 오늘 얼짱 윤태훈 한번 보고 가죠. PC방에서 군방 모자 쓰고 개짓거리 하던 거. 아니 카톡으로 보내봐봐. 어 카톡 지금 보내지나 근데? 아 사진 안 보여진다. 어 보내졌다 보내졌다 이제. 보내죠? 된다. 근데 두 번째 거는 다른 애도 나오니까 앞에 것만 보여줘. 이게 이제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 그거 알아? 사자머리라고? 어. 이거 울프컷. 샤기컷 울프컷 말하는 거 아니 아니야?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이게 솔직히 이거 인정해야 돼. 경상도 쪽 분들 이거 인정해야 돼. 이거 유일하게 유행하던 곳이 경상도 쪽이었어. 어. 진짜
무슨 패션의 결계가 있는 것 마냥 그 당시 남자들 이거 유일하게 경상도 쪽에서만 유행이어서 교복 나팔바지식으로 입던 애들 저거 우리 태어나기 전 아니야? 저 정도면? 와 광주에서도 이렇게 했었구나 와 fucking shit 서울에서도 근데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살짝 그런 거 했었는데 전라도 쪽은 이거였지 그랬어. 나는 약간 이 스타일이었는데 교복바지 6반으로 줄여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학년 위에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의 별명이 뭐였는 줄 알아? 뭐? 조통만 왜? 조밥에 바지 통만 찌르고 다닌다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일진의 상징이었어 까오반지랑 그래가지고 이거 이 반지복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까오반지 까오반지라 그래가지고 금반지 이렇게 해서 손가락에 끼고 다니고 까오반지랑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던 게 그 당시 이 전라남도 쪽이었는데 아 아니에요 착각이세요 와. 동그라미 다 그렇게 생겼지 뭐 야 줘 뭐 야 줘 오빠 어? 나 BJ 주영스트라고 해놨어 왜 선구어다? 몇 학 몇 학년 때야? 저거 고 1, 2나 2야 근데 딱 그거지 딱 그 인터넷 얼짱 약간 그 고 1, 2 때야? 어 야, 이 여자 코가 대단하다. 저렇게 보니 코가 이렇네, 모양이. 지금 이렇게 하고 이런 말 해도 되나? 인방 용어야? 우리 이세 좆바 같다. 우리 이세 코 좆바 같네. 어떡하냐? 루시퍼가 축복하는 커플. 저 때는 다 가렸더라고. 저 때는 뭐 마음에 블러 처리했더라. 이 사이에서 찾은 건데. 나 학생 때 보여줄까? 아니 안 궁금해. 아 보여줄게. 또 막 혀 내밀고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 아. 막 이런 느낌. 일단은. 근데 왜 이렇게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해? 진짜. 내가 말했었지. 미안, 사시 좋대는데 오빠 사시 좋대는데 뭔 소리? 내가 말했었지. 오빠 아니 좀 봐봐. 아니 사시 좋대. 화곡동 육분세기. 아니 저 용산 랜선펀치. 아 알았는데. 가리봉동 조선복 조선족펀치. 아니 근데 오빠. 삼위일체. 아 잠깐만. 삼위일체. 아니 잠깐 걱정돼서 그래. 오빠 누구 닮았는데 그. 이게 삼위일체야. 아니야 내 동생 최수 씨도 좆바 같는데 보이가. 머리 왜 저래? 성지고 구준표 시절. 머리 엄마 미용실에서 된 것 같아. 아, 성지고 맞아? 엄마 미용실에서 했어? 말 쉽게 하네. 왜? 이게 왜? 성지고 구준표 시절이야 저게. 말 쉽게 하네 이제. 이거지. 제일 홀쭉했던 시절. 어 되게 아깝다 지렸지? 나 안전 애기 때 화곡동 박준 미용실에서 한 거지? 친아빠 싸움 많이 못했어. 포스는 좀 있는데. 김정민. 포스는 좀 있는데 싸움은 좀 못했었어 우리 아빠는. 하두리 보자고? 그거 카페에서 뭐라고 그 하두리라고 하면 나오나? 4시에 출발한다고 다 부른 거 아니었어? 나 안 나오잖아 랄프야 맞지?
누가 댓글 그 제목을 다르게 해놨던 걸 기억하는 참 웃겨. 아 왜 저스티스랑 비교해요? 저스티스 쩐데. 안 나오네. 어때? 찰스에서 댓글 달리고 있어. 잠깐만. 100대 쪘는데? 아니 의학 시발러만은 심했잖아 여러분들. 네. 별이 삼샵 마렵네. 와 별이 삼샵 오랜만이다. 그 댓글 길 지어졌네요. 싸우자 18인분. 이건 뭐지? 잘못된 경로가 뜨는데? 이상한 사진이었나 보네? 안 나오네. 아무튼 이랬었어. 나 옛날 때는 몸무게 68kg. 대박 아니냐? 진짜로? 지금의 반절이네. 나 신검 받았을 때 2급 나왔었고 그때 간 수치 조금 안 좋았던 거 제외하고는 완전 좋았는데. 근데 오빠 중간에 전역했지? 응, 일병 전역했지. 엄마가 오빠 군대 갔다 왔냐고 물어보더라? 안 갔다 오게 생겼나 봐. 아, 어머니가? 응. 예고 킹카 시절. 세상 다르지? 응? 정신없어. 치워. 생활할 때. 산에서 훈련하고 그랬어. 나 주변에 깡패 있어. 진짜 깡패. 조심해. 생활할 때. 함부로 까불지 마. 매일같이 산 오르고 산에서 훈련하고 그랬었지. 김구라다. 근데 오빠 김구라랑 닮았어. 왜 저래? 진짜 씹 관종이었구나. 멋있지? 인정할 건 인정해. 지렸다. 와 맞아. 진짜 태국인 같다. 유세윤 닮았어. 무슨 진짜 50년 전의 사진 같아. 갑자기 후덕해지면서 80kg대 찍고 나서 이렇게 됐어. 이때까진 괜찮은데? 보기 좋은데? 저기 태국 쪽에 잘생긴 애 같아. 진짜 태국 사람 같다 좀. 버디버디 시절. 버디버디 킹카 시절. 버디버디 나 메인에도 올라가고 그랬었어. 진짜 사각턱 콜라 펀치로 박살내고 싶네. 태국 거지련. 담뱃절. 진짜 노면꿈처럼 생겼네. 기웃기웃. 내 마음을 알아줘. 베이비펌 지렸지? 눈은 강동원. 네? 좋은 시절이었다 이때 진짜. 너는 이런 사진도 많이 없지? 많이 없더라. 중학교 때부터 사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진짜 근처 가면 똥 냄새 날 것 같아요. 중2 때. 본가오 존나 지령 내 18세기. 뭐야? 나야. 여 손은 뭐야? 여자 손이지 뭐야. 손을 왜 보여주는 거야 굳이?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을 왜 하는 거야? 스무 살 때잖아. 부부 살 때잖아. 추억이긴 하다. 이게 똥내야, 이게 똥내라고. 우와, 와, 이게 진짜 알파메일이다. 야, 강동원은 진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아우라가 있구나. 42살. 와, 미치긴 했다 진짜. 와, 아까 그 똥내 나는 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눈이 피네. 나는 진짜 너무 말라서. 아니 요즘 떠오르는 보다가 보니까 정화되는 미남스타 라이징스타가 단연 원탑이 차은우잖아. 나는 차은우보다 강동원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인다. 나 남자만의 생각, 나만의 생각인가? 차은우는 뭔가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예쁘게 생겼잖아. 만화 컴퓨터형 그 좀 약간 좀 캐릭터. 어. 인공 뭔가 그림. 아 인공이라고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림. 그러니까 실제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림 같다고. 미소년 느낌 나는데. 강동원은 미소녀. 와, 태페미 플러스.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태페미까지 생겼네. 지린다. 확실히 여자가 좀 불리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왜? 남자는 생각이 많아진 표정이노. 그래도 행복하시죠? 남자는 40살 딱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중년미라고 해가지고 좀 멋있잖아. 근데 여자의 중년미라는 게 있을까? 남자가 난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 나이 먹어간 분에 있어 좀 약간 좀 유리한 것 같긴 해. 맞지 여러분들? 근데 여자는 뭔가 마흔 되고 이러면 뭔가 빛바래져 간다는 식으로 인식이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 몇몇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40대 50대 중에 김성령씨 대표적으로. 미심이. 오빠 어린 여자 좋아해서 그래. 이영애 어린 여자에서 그렇다고? 아니야, 여자 나이에 그 어린 여자에 되게 그거 하잖아. 아니 그럼 여러분들 근데 박만렬님도 포스 지려.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남자는 다 똑같아. 나의 시선이 아니라 남자의 시선이야 그거는. 네네. 맨몸 들여볼래. 헤. 와. 뭐야 씨. 어 날라간다. 와. 얼마나 꿀잼 드립을 들었길래 저렇게 공중 제비를 몇 바퀴를 도는 걸까? 저게 가능해? 아예 안 되지. 그 저기 만든 거지. CG지 CG. 어쩔 수 없어. 남자는 어린 여자를 좋아할 수밖에. 과학적이야. 과학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좀 그 DNA 속에 있는 심어진 그런 게 아닌가 싶어. 본능 그렇지. 왜냐면은 남자는 이 뭐라 해야 되지? 나이를 아무리 먹고 60대, 70대, 80대라고 해도 이 사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정자의 질은 딱히 크게 변함이 없대. 어. 그 카페 있었는데. 근데 여자는 나이가, 그러니까 내가 이게 폄하하고 저기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있는 말 그대로야. 어. 그거 50이 올라와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어린 여자로 친다 하나? 어린 여자 이지랄. 아니 뭐라 해야 되지? 정자. 있습니다. 그거 뭐라고 키워드 쳐야 돼 어지? 남자는 돈, 여자는 나이 이렇게 치면 돼?
아니야 아니야. 안 나온다. 맞아, 노산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 어. 그거 산부인과 의사가 했던 콘텐츠 같은데? 아, 그 얼마 전에 봤지? 오빠가 보는 걸 본 거 같아. 이건가요? 줘봐봐, 오케이. 어, 맞아 맞아, 이거야. 최근 논문에 남자는 나이가 많아도 정자의 운동성은 떨어지지만 정자의 퀄리티는 괜찮다. 그러면은 남자는 나이가 상관이 없다. 네, 여자가 이러잖아. 진짜 상관없다. 남자 나이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인정? 너 남자 나이 상관없잖아, 크게. 그렇지 않아? 그치? 난 남자 나... 내가... 근데 여자는 생물학적 노산의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생물학적 노산은 만 30세부터 해가지고 이때 약간 유의 필요 이렇게 뜨네. 31, 32 이제 노산. 이때부터 노산 시기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그 리즈 시절은 굉장히 짧은 것 같아갖고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여자가 불리하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래서 여자들이 그 저 페미 이런 걸 하는 건가? 그치 여러분들. 아니야, 주영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옷 지금 자기 그 미군 잠바 그 상표 택 보고 있는데. 남친이 관계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내 남친 거짓말 치는 거 맞죠? 제가 06년생이거든요. 이번에 시험 끝나갖고 남친이랑 그 붕가붕가를 했어요. 남친 말로는 자기는 처음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안심됐는데 막상 가서 했는데 처음이면 솔직히 콘돔이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구별도 안 갈 텐데 바로 끼고선 구멍 참는 게 쉽지도 않을 텐데 구멍도 바로 찾고 그 뒤로 피스톤 운동을 할 때 머리채까지 잡고 끝나고 잠깐 남친이 나가길래 화장실 가나 생각했는데 콘돔에 물을 넣어서 터졌나 안 터졌나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처음 아니죠? 오빠, 나는 가끔씩 이런 걸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 뭐? 오빠가 오슈를 하기 위해 조작하는 건가? 오슈를 하기 위해 누가 만들어내는 건가? 아니 이런 글이 어딨어? 이런 생각을 왜? 네이버 지식인이잖아. 그런 사람이 있나? 근데 이거는 물 넣어서 터졌나 안 터졌나 확인하는 거는 처음일 수도 있다고 난 생각이 드네. 여러분들 누가 거기다 물을 넣어갖고 터졌나 안 터졌나를 확인해. 그래, 저런 거는 이론으로 배웠기 때문에 해보는 것 같아. 그래 그래. 나에게 축의금 10만원 한다는 친구 죽이고 싶다. 불알 친구 4명 있어. 우린 고딩 때부터 친구들이야. 20살인가 약속했어. 주영 아직 잘 모르는구나. 지식인만 쳐봐 신세계야. 먼저 결혼한 놈한테 100만원 축의금 주는 거였거든. 그렇게 A가 결혼해서 100만원을 쾌척해 가고 1년 후 B 차례인데 지도 100만원 받고 싶다는 거야. 이유가 주위 어른들이 축의금 셀 때 어깨가 올라간다는 거야. 그냥 닥치고 10만원 받으라니까 100만원씩 우리끼리 해주자고 했어. 그때 나 공시생이었는데 진짜 100만원이 어딨어. 인강도 공유해서 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줘도 되니까 자기한테 빌려서라도 그렇게 해달래.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A 결혼식 때 100만원 축의금 낼 때 주위 사람들 눈 커지는 게 그렇게 멋져 보였나 봐. 자기 지금 속도 위반이라 장인 장모님도 탕탁치 않아 하는데 면이 좀 살아야겠대. 허세 오지네 하면서 그냥 알았다고 했어. 친구니까. 그리고 내가 공시한 거라 여유금이 있어서 그냥 100만원 내줬어. 그리고 시간은 흘렀다. 5년이 흘렀어. 내 차례야. 어제 애들이랑 술 마시면서 100만원 준비됐냐니까 갑자기 비가 못 내겠다는 거야. 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들어가는 돈이 많대. 난 그때 공시생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총각이랑 유부남은 차이 천지 차이라네.
이번에 애도 이런 비행신 슬슬 유치원 가야 되는데 영어 유치원 알아보고 있고 이래저래 낼 돈이 없대. 100만원 내겠대. 지랄 노노 시전하고 넌 무조건 받는다 시전하고 약간 싸울랑말랑하게 술자리가 끝났어. 근데 오늘 당토방에 또 그 얘기가 나온 거야. 씨가 이러더라고. 진짜 받을 거냐고. 나는 그래서 나 공시생 때 나 진짜 힘들게 나도 100만원 냈었는데 나는 받겠다고 했어. 비가 전화번호를 단톡방에 던지더라. 뭐라고 뭐냐고 물으니 재수씨래. 직접 네가 설득해보래. 설득 못하면 자기도 모른대. 손절은 확실하게 할 건데 어떻게 받는 방법 없을까. 존나 괘씸하네. 야 결혼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쫓아내지게 되나보다. 주자 떠나서 저런 사람 많아. 그치. 마눌님이 허락 안 해줄 거야. 내무부 장관이라고 보통 마누라 이름 저장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산 남자들 많거든. 나도 오빠 이름 바꿔야겠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맞아 여러분들? 그 새끼 어미 뒤진 놈이네. 나 같으면 죽방 갈 교통치사했어. 후 친구분 욕하는 걸 조심스럽지만 속도 위반에는 이유가 있다. 단톡방에 퐁퐁새끼 부인 설거지 비용 대느라 힘들게 사는가 보네 라고 쓰셈. 나도 죽여도 무죄라고 생각이 드네. 야. 큐큐큐큐큐큐큐큐 니들 살다가 다 냈는데 너 결혼 못 해봤나? 차라리 난 이런 건 괜찮고 괜찮다고 봐. 친구 A B C D가 있는데 D는 뭔가 결혼하기가 싫은 거야. 자유롭게 평생 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A B C한테 얘기해. 나 니네 축의금 못 내겠다. 안 낼래. 왜? 내더라도 한 3만 원씩만 낼래. 왜? 아 3만 원 내면 안 되나? 짝수로 내야 되는 건가? 아, 그런 거 없을걸? 아 그런 거 없지. 5만 원도 내고 10만 원도 내는 거. 그지. 그런 거 없지. 액수 상관없지 여러분. 그래서 아 차라리 난 그냥 그렇게 할래. 그러니까 왜? 그냥 밥값만 내겠다 이거야. 왜? 나 결혼 안 할 거니까. 난 니들한테 퍼주고 내가 결혼 안 하면은 나만 니들한테 존나 퍼주는 건데. 그렇지 않냐? 지금은 취소식이야. 오케이 알았어. 그럼 우리도 너 결혼할 때 니랑 똑같이 낸다? 밥값만 낸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괜찮다고 봐. 이거 완전 정반대잖아. 지 100만원 쳐받고 지 면 좀 살아야겠다고 힘든 공시생 친구한테 100만원 뜯어갔는데. 그러게 달라고 뜯은 거는 좀 별로야. 후려 쳐맞을 새끼지 저거는. 진짜 차돌박이래. 집값 폭락하자 동탄 신도시에서 본색을 드러내다. 영끌족이라고 들어봤죠? 영혼까지 끌어다가 내세울 유일 자산. 오로지 집인 사람들. 근데 그들도 사회적으로 보면은 일단 1단계는 성공을 한 거야. 집값이 폭락하자 가격을 담아박기 시작하고 역시 동탄, 위례, 카니발 3 시리즈, 펠리쉐이드 성지답다. 동탄 아파트값 급락하자 선넘은 집값 단합. 뭔 얘기냐면 주민들이 싼 매물 중개업자를 협박하게 되고 해당 업소 괘씸해서 불매운동한대. 강력한 처벌 등 단속이 시급하다고. 무섭다. 폭력적이야 좀. 근데 난 이들도 좀 이해가 가긴 해. 방법이 저 협박 이런 거는 애초에 방법이 잘못됐지. 이해를 아니 근데 봐봐 여러분들, 이 사람들 여러분들 진짜 욕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탄 신도시에서 그저 작은 중국 8억 주고 들어갔어. 아 그래가지고 한 12억까지 올랐었어. 근데 거기서 완전 날아가가지고 지금 7억대 6억대라고 쳐. 그러면 그 가격대에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여? 동탄 살라고 녹화령?
이게 속상한 건 알겠으나 방법이 잘못됐지. 저거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지. 폭력을 썼는데 오빠. 저건 손 넘은 건지 본인 재산도 아닌데 맞아, 남의 맞아. 자산 관리에 그래. 올드 그런 걸 이해한다고 하는 순간 안 되는 거 잘못된 거. 취소해 퇴퇴해. 아니 나 이들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 것 같느냐라고 물어본 거야. 거기 땅사라고 누카냐. 부동산도 투자로 생각하고 영끌하다 조졌는데 투자 실패한 누구한테도 피해주면 안 되지.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가격이 완전 좆박았어. 근데 주변에서 저렇게 하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을 욕을 할 수 있는 거야? 속으로 응원해? 내가 직접 하진 않아도? 내가 개입하진 않지만 속으로 욕 속으로 응원해 아니면 그냥 욕해? 속으로 절대 응원 안 해? 응원도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아? 폭력을 쓰는 걸 응원하면은 그거는 잘못됐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개입은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래도 뒤에서 슥 빠져가지고 뒷짐지고. 그게 경제니까 어쩌라고. 맞아 그 말이 맞지. 응원을 왜 하노 키우 키우 그저 롤 점검만 아니면 그 외대. 이번에 카카오 사태 때문에 맞아, 맞아. 킥보드 반납 못해갖고 50만원 돌파했대. 학정 옆 주차장에 있었는데 누가 타고 갔는지 역 앞쪽에 있다. 환불받을 수 있겠지? 씨발 왜 갑자기 이런 일이. 50만원 돌파했대. 당황해 황당으로 바뀌어. 환불 되겠지. 환불 되겠지. 한국이 배달 문화가 지리는 이유. 이거 우리나라에서 뭐 배달료 막 많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막 되게 볼멘소리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욕 처먹어야 될 건 뭔 줄 알아? 여기서 걸어서도 갈 수 있는 1km도 안 되는 바로 집 마주편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이야. 거기서 포장해갖고 오는 건데 3,000원을 받아. 좀 짜증나는 요금이긴 해. 2.9kg, 3kg 이 정도 되면은 그 요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미국인들이 배달 안 시키는 이유가 뭐냐? 브리또 두 개를 시켜 먹어. 브리또 두 개가 48,000원이야. 배달비 7,000원, 서비스 요금 8,000원, 팁이야, 팁. 세금 3,000원. 배달 기사 팁은 또 13,000원. 브리또 두 개를 시켜 먹으면은 31,000원이 더 비싸지는 거지. 미국인 내치고 미국에서 존나 저렴한 맥도날드 햄버거 배달 시켰는데 2만원 나왔다고 지금 밀라더라. 그래. 그래, 그 미국의 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자 저기 하고 있기 때문이야. 27억 번은 10살 세계 최연소 뭐야? 트랜스 3살 때부터 성 정체성의 변화를 겪었고 6살 때 법적으로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꿔버렸다고. 근데 얘가
13억에서 27억 정도를 벌 수 있을 거라고. 패션 모델이래. 야. 노일라에게 소녀가 되라고 강요하진 않았지만 노일라의 성향을 파악한 뒤 아이를 젠더 클리닉에 데려갔고 아이가 여성성을 자유롭게 표출하면서 비로소 인정됐다. 인정. 안정됐다. 근데 트랜스젠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렸을 때 비교적 어렸을 때 그 눈을 뜬다고 하더만 우리 반에도 그런 애들 한두 명씩 있었던 것 같아. 잘 꾸미고 다니고 막 핸드크림 바르고 그 특징들 걔네들의 특징들 말투 여성스럽고 목소리 조금 얇고 그 여자애들이랑 졸라 친하게 하고 다니고 근데 보통 학생 때 그거를 깨닫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얘는 일찌감치 그냥 자기 정체성을 여자라고 생각했다고 하니까 오히려 고민거리가 줄긴 했네. 게다가 외국에서 태어났잖아 얘는. 얼마나 축복받았어. 돈도 솔찬히 잘 벌어오고 부모 입장에서는 뭐 그런다고 하는 거겠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 만약에 너 애가 너 애라고 한 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각자 일단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나중에 애기가 그렇게 했어. 나 여자가 되고 싶어요 엄마. 나 남자가 되고 싶어요 엄마. 어떡할 거야? 일단 오 그래? 이러진 않겠지 당연히.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심오한 상담 같은 것도 다녀보고 할 것 같긴 해. 그래 맞춰서 해결될 거면 솔직히 때려야지. 그러니까 아 그... 너도 약간 그런 주의야? 그런 주의야? 약간? 뭔 소리야? 그러니까 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말은 말로도 때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리겠다는 이 말이네? 그러니까 말린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게 솔직히 그냥 순간적인 마음인 걸 수도 있잖아. 그게 진심이지. 왜냐면 인생이 확 달라지는데 그래서 신중하게 그게 될 때까지 확실히 뭔가 파헤쳐 보겠다는 거지. 혼내도 보고 뭐 상담도 가녀보고 하는 거지. 어떻게든 방법은 써야지. 근데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인정하지 않겠어? 근데 나 당장 어떻게 그거를 아 그래 요즘은 다 이해한다 아들아 이러면서 화이팅 넌 이제 딸이야 누가 이러겠어. 난 안 볼 것 같아 아예? 의절. 왜냐면 얘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그걸 깨달으면 나는 신경도 안 써. 네 인생이니까 네 알아서 해라. 다만 나 20년 넘게 너 아들이라 불렀는데 나한테 뭐 야 딸아 뭐 이렇게 해달라고는 하지 말아라. 그냥 너 있는 내 자식으로서 너를 생각하지 성별로 너를 판단하진 않을 거야. 근데 어린 나이에 그런 얘기를 나는 나 부모한테 한다? 나는 그거는 내 입장에서는 정말 싫을 것 같아. 난 내 입장에 진짜 싫을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래 보일 수 있겠지만 고지식해 보일 수 있겠지만 자식을 생각했을 때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는 게 그게 어디 쉬워? 트랜스젠더에 내가 알기로 저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 70-80%가 그 화류 쪽 그쪽에서 일을 한대. 트랜스젠더 쪽에서 트랜스젠더 그쪽에서 화류계 쪽을 안 담글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거기서밖에 문화 자체 거기서밖에 일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선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견디고 그리고 그런 거지. 트랜스젠더가 어쨌든 트랜스젠더 쇼 있잖아. 트랜스젠더 바에서 하는 쇼가 그 사람들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고 돈을 벌 수 있고. 그래서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고 저 전문가예요. 수술 비용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음. 그것도 있고 그리고 워낙 그쪽 몰리다 보니까 그런 뭔가 그런 정보들도 그쪽에서 얻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왜 수상해 왜? 나 여자야. 주영이 친구 중에 이제 뭐 그런 지인 중에 뭐 트랜스젠더도 있고 그랬나 보지.
아니 나 친구로는 좋아. 친구나 지인으로서는 난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어, 나 상관없어. 나한테 뭐 그런 건 아니잖아. 나 BJ 중에 그 트랜스젠더 언니랑 한 명 친했었어. 오케이. 나 김수용 마인드. 그렇지. 오토바이 커뮤니티 연구 차단 짤. 바이크 갤러리 안 그래도 개념글로 올라가 있더라고. 이게 정상인들의 이동 수단. 취미. 자기 관리. 자기 관리가 존나 웃겨. 아, 침묵이 더 웃긴데 봐봐. 아니, 진짜 이 정도면은 휠체어 뭐야? 이거 웃을 게 아닌 게 여러분들 이런 자료가 우리가 좀 사회적인 시선이 너무 안 좋고 바이크라는 취미 자체를 바염국이야. 우리나라는 바이커들 사이에서 라이더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바염국이라 그래.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고속도로를 못 들어간 나라가 우리나라야.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씨발 깜짝. 지금도 이해 안 가. 취등록세 다 내지. 어? 취등록세 다 내지. 보험 들어가지. 어? 우리나라만 고속도로 이런 게 잘 돼 있는 거 아니야, 원래? 미국도 어떤 주에는 못 들어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정확하게. 근데 아니야. 다 돼. OECD 국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OECD가 뭐야? 선진국의 지표야. 근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못 들어간다니까. 응? 우리나라 고속도로 도로 상태 봐라. 오토바이 들고 들어가는 순간 바로 슬립 날 것 같은데. 거기다 플러스 하나 또 뭐 있는 줄 알아? 차선이 1차선. 현도 1차선이면 어쩔 수 없잖아. 어? 차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차선이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여덟 개 막 쪼개지는 그런 구간들 있잖아. 1차선은 무조건 승용차 위주. 나머지 버스 뭐 구인승 뭐 이런 그런 것들 있잖아. 승합차. 좀 중형 스타렉스 그리고 화물. 근데 거기에 바이크까지 같이 집어넣은 거야. 웃기지 않아? 어. 자동차 전용 도로에 바이크도 들어가게 해 주던지 아니면은 고속도로라도 들어가게 해 주던지 해야지.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다 낼 거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 바이크만,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기준이 엄격하냐고. 어? 뭐가 정당의 쉬벌러마야. 오, 급식충 세 명이서 고속도로에서 바퀴 털 거 생각하니까 플러스 마렵다. 아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500cc 이상만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어 고속도로를. 차별 아니야 솔직히? 아니 그러면은 좀 뭐 바꿔줘야지. 아니 이거 솔직히 이거 얘기한 순간 말 끝난 거 아니야 여러분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고속도로 못 들어가는 거? 차별 맞잖아. 제발 네 발이 기준으로 세상을 평가하지 말아줘. 소수민족을 인정해달라고. 이 씨빨남들아. 어? 지들도 주정차 존나게 하고. 어? 그럴 때 많잖아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서 통상적인 건 경찰분들이 안 잡을 뿐이지. 일본도 폭주족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가족 잃는 사람들 많았었음. 지금 미성년자 딸배들 고속도로 달린다 생각해봐라. 그니까 500cc 이상만 이 사람아. 일본처럼 일본 500cc 이상만 들어가. 레저바이크 이하는 못 들어간다 이거지. 아니 500cc짜리 배달바이크가 어딨어. 아무튼 이거 좀 넘어가고 자전거 취미인. 알았어. 자전거 취미인 놈들이 조찐다 새끼들인 이유. 운동, 이동, 여가. 비용식. 운동, 이동, 여가. 진짜 씨.
근데 자전거도 비싸고 엄청 비싸더라 오빠? 그쵸? 개체수가 자동차가 훨씬 많으니까 이렇게 항상 혐오를 당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 들지 않니? 같이 나랑 바이크 타고 다니면서 시선들 봤지. 바이크 멋있고 막 그래갖고 막 따봉 날려주고 이런 사람도 있고. 기암급 킥보드도 갈 수 있게 해주죠. 아이 그거랑은 다르죠. 기암급 킥보드는 그거는 얘기가 다르지. 아 맹금류 인기 많을 것 같아. 어? 뭘 인기가 많아 맹금류가? 아니야 맨날 하는 얘기가 좀 인싸야. 우리 방송 조칭따 전용 방송인데 뭔 소리야? 어? 아, 저는 친구 있으면 엄청 뭔가 알파메일 자료만 봤다 하면 쌍욕 올라오는 방송이 우리 방송인데 조칭따 전용. 어 우리 방송 조칭따 전용 자택 경비원 전용 방송이야. 몰랐네 너가. 어. 잼민이들이 세 명 모이면 생기는 일. 맞아요, 저 시빈사입니다. 와. 말을 잘해도 와꾸가 박살 나서 인사들은 어려울 겁니다. 전 근대 차별이 아니라 오토바이는 모든 부모가 싫어해. 와, 저거는 진짜 저런 걸 보고 솔직히 부모가 뭐 하나 싶어 난 저랬나. 와. 고라니에서 자라니가 왜 생겼냐? 네가 안 쳐봐서 그런 거지. 난 힘을 나. 카톡 말고 텔레그램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럼 뭐해? 텔레그램 인식이 좆박았는데. 텔레그램 한다 그러면 사람 약간 거의 뭐 마약상 취급하던데? 어, 텔레그램 하면은 그 사람 존나 음흉하게 봐. 저 플랫폼 인식 자체가 그러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의 편견과 인식을 만드는 데는 아주 그 똥 싸지르는 그 몇몇 소수들 때문인 것 같아. 방금도 얘기했듯이 모든 라이더가 쓰레기가 아니듯이. 어. 브랜딩이 이래서 맞아. 요즘 도로에서 족 같은 부류. 한국에서 텔레그램 쓰는 이유 마야. 성착취, 불법적인 모든 것들. 바로 공유 킥보드임. 진짜 도로의 극암이라고 볼 수 있는 놈들임. 도로에서 야미 뒤진 속도감으로 본인이 자동차를 탄다고 생각하는 새끼들. 모두 새끼들부터. 특히 여자들은 끼어들기를 하든지 턴을 하든지 그 위치를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무면허 잼민이 새끼들은 그냥 비집고 들어옴. 알다시피 차로 박는 순간 반병신되다 보니 승용차 운영자 운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음. 두 명에서 타는 건 다반사고 가장 패고 싶은 거는 지그들 꼴리는 자리에 갔다가 처박아 놓음. 저거 옮기면 또 비상벨 울리고 씨발 개념을 말아쳐먹어도 적당히 말아쳐먹어야지. 왜 헬조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임. 한국이 공유 서비스 강국? 전용 전동 킥보드 99%가 중국산. 결론적으로는 중국산 배만 불려주는 꼴임. 맞아.